우리 언니야, 사주 자체의 기운이 굉장히 세시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면 우리 언니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어. 누구든. 근데 속만큼은 엄청 여려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내 기운에 나한테 다가오질 못해.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속상한데, 이제는 하도 그걸 겪다 보니까, 그러다니 말년, 뭐, 이렇게 냅두는 건데, 솔직히 너무 사주가 외로워, 그래서.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을 떠나서 사람의 자체에 풍기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 기운이 너무 세다 보니까, 우리 언니한테도 어쨌든 신가물이 분명히 있어. 언니가 아실지 모르겠, 신가물. 아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무당집이라고 보실 정도로 그 기운이 굉장히 세거든요. 아시는 거 있으면 말을 하세요. 있어요. 집안의 무당의 기운이 분명히 느껴진다. 현직 하세요, 지금? 지금은 안 해요? 했었고. 아니, 없어요. 없었어? 무당이 없었어? 알기에도 없었어? 근데 나는 언니네 줄기에 그 빌었던 기운이 분명히 들어와.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빈건 아닌 것 같아. 분명히 방울보채가 보이거든? 아시는 건 없고. 들은 바도 없고. 근데 뭐, 옛날처럼 어른들이 뭐, 우리 집이 이랬거니 저랬거니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시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언니가 그 문제 때문에 뭐, 안 좋게 됐다든가 이런 건 아니야. 그냥 무당이 하나 나와야 될 집이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 자체의 기운이 굉장히 서로가 강해요. 언니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식구들이 각각 다 외로운 사주들이야. 언니의 식구들 다 모여서 잘 놀아요? 식구 중에서도 뭐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만 이렇게 이, 어, 모이더라고요. 응. 그래서 엄청 막 이렇게 여러 식구들이 한꺼번에 모여갖고 막 다복하게 이렇게 있기보다는 조금 독립성 있게 각각의 이렇게 외로움들이 다 있는 집안의 성향이신 집안이다. 이렇게 나와. 어쨌든 그거는 그냥 언니네 그 집안에서 들어오는 기운이고 지금 우리 언니아가 원하는 기운이 남자 쪽에 뭔가 기운이 있어? 원하는 기운이? 남자 쪽에 원하는 기운? 뭘까요? 언니 혼자야? 아니요, 실력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왜 근데 왜 아무도 안 넣어주는 거야? 뭐가 그렇게 숨길 게 있어서? 나는 네 사주가 궁금해가지고. 근데 언니 사주가 궁금한 것도 있지만 이게 사주풀이 역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언니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온건 아니잖아. 이거를 해결을 보려고 올 만한 사건 사고가 있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냥 나는 내 인생이 궁금해요라고 해서 오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딱히 콕 집어서 얘기해 줄 만한 게 사주 역학 풀이처럼 언니 무슨 나이에 무슨 운이 들어와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한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언니가 입 다물고 어디 한번 맞춰봐라고 하시면 내가 얘기해 줄게 많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근데 집안까지 나는 다 얘기를 한 거야. 우리 신랑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의 기운에 뭔가 부족한 면이 언니가 원하는 게 있어라고 얘기를 내가 한게 마음을 놔가지고 뭐 솔직히 그러니까 남편 그러니까 남자의 기운에 새로운 남자의 기운을 난 솔직히 원하는 것도 보여서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만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만족이 안 되다 보니까 남자 쪽으로 뭔가 원하는 기운이 있어요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러면은 남편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이 있거나 아니면 언니가 남편이랑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 남편이 뭔가 변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게더 가슴속에 이렇게 꽉차 있잖아. 그럼 그런 질문을 할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언니 말 그대로 그냥 지겨워. 그냥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고 나만 노력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마음이 내려진 거잖아. 그러면 사람 심리가 기대감이 다른 쪽에 생길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인연자가 있을까요? 라든가. 아니면 뭔가 썸이 있거나 뭔가 연락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가요? 라든가. 그런 거 기운에서 물어본 거야, 내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신랑에 대한 내가 뭐 기대는 많이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마음을. 근데 뭐 이혼을 하고 싶다든가 뭐 당장 이걸 결판을 본다든가 이것까지는 아니고. 아니잖아. 대신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밖에서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서 그냥 그 밖에서 그걸 풀이를 할수 있다면 솔직히 만나볼 의향은 있어요까지는 보여. 나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친구하자. 그러니까 뭐 진짜 애인 사이가 아니어도 친구하자. 편안하게 저는 그래요. 만나고. 성격이 여자든 남자든 간에 그냥 다 친구예요. 남자들도 뭐 연예인 관계로 뭐 그러니까 발전을 막한게 애인 이런 게 아니고, 아니라 나는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언니가 남편분이랑 이게 뭔가 이렇게 대화라든가 이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입을 다무는 것도 있고요. 입 아프게 말을 해서 뭐해. 이런 것도 굉장히 네네,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남편한테 풀어야 될 기운들을 언니가 좀 밖에서 푸는데 밖에서 풀어도 그래도 나 이성의 친구로 지내도 그나내좀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할수 있는 친구를 두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는 솔직히 느껴져 언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대. 근데 우리 그렇죠. 언니야 자체가 내 마음의 그 중심이라든가 내 자아가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언니 고집을 꺾을 자도 없고, 그리고 언니가 고집을 꺾어 보일 뿐이지 그냥 봐주는 거야. 그래, 알았어, 너 해, 그냥. 내가 신경 안 쓰면 돼. 약간, 그러니까, 진짜 뭐라, 해탈하신 분? 해탈하신 분? 근데 누구보다도 언니 마음은 외롭다는 거. 맞아요. 나도 그거를 케어받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아까도 싶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래요. 그 주변 사람들이 나첫 인상을 보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미안해. 아, 너 그런 미안해. 친구인지 몰랐어, 막 이렇게. 너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미안해.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친구들이. 언니가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과 내가 해도 안된 것들이 있었던 거가 그래서 많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은 면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나를 세게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정했어요. 나는 내 컨셉을 정했어요. 그냥 바보 컨셉으로.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내가 고집을 안 꺾었어도 꺾어주는 척하고 그래 막 그냥 나는 인자한 척. 내가 내려놨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좋은 것만은 맞아요. 아니에요. 무당이 봤을 때는 뼛속까지 외로운데 그거를 들키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언니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를 그걸 택한 것도 있고 또 기질적으로 그남 내가 이 열지 않고 내가 웃고 있어도 남들이 나를 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무표정으로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으로 본다는 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지. 근데 마음만큼은 진짜 따뜻한 언니인데 진짜 따뜻하거든요, 한번 정말. 사람한테 난 정주면 오장이부 다 저는 맞죠. 째져요.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그런 기회들이 많은데 너희들이 못 잡는 거야. 남들한테 얘기하기에는 너네들이 나랑 친하게 지내고 하면 나는 너네들한테 다줄수 있고 다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너네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면 말아 나안해 이런 약간 그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안타깝다. 그치만 사주 자체가 어쨌든 외로운 사주기다 보니까 언니가 친한 친구들이나 친한 아는 언니 동생들 혹은 뭐 남자인 친구들 이런 모든 인간관계에서 친해도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뭔가 오해가 생기든 아니면 뭐 무슨 사유가 있든 그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그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이유가 없어도. 근데 우리 언니는 그게 좀 본질적으로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어도 외로움을 막잘 탄다는 거. 그게 조금 언니가 거기에서 성격적으로 내가 그걸 너무 갈구를 하면 너무 힘든 사람이 될 건데 아까 너무 감사한 게 해탈하신 분처럼 괜찮아요. 그냥 겉으로는 아마 괜찮아요 하고 신경 안 쓰려고 하시는 그거를 하기 때문에 언니가 지금 우울증이 없는 거다라고 맞아요. 얘기가 나와.
언니가 한 50대 중후반 정도 됐을 때, 외롭지 않네. 그래도 나는 내가 이렇게, 만들었네, 인맥을. 그렇게 하면서 좀살 일이 분명히 있겠다. 얘기가 나와. 우리 언니도 일해요? 아니요, 지금은 안 해요. 일안 하셔? 근데 우리 언니 사주는 일을 하셔도 되고, 또안 해도 되는 사주야. 근데 일을 하면은 언니는 돈을 보고 하시면 안 돼. 네, 저는 사람을 보고 하셔야 돼. 맞아요. 나는 일 직장을 들어가도 그뭐 돈하고는 돈 신경 안 쓰는데 나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나는 그러면 금방 자동적으로 친해지고. 돈이 따라 들어와. 사람을 보고 언니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직업 삼아서 하면 그것 때문에 돈이 따라 들어오지, 돈을 벌려고 일을 하면 사람을 잃어요. 우리 언니가. 그래서 그것만 유념하시면 될것 같고, 뭐, 그거 말고 또뭘 얘기를 해드릴까? 솔직히 이런 상담이 나는 어려워, 차라리. 그럼 신랑하고 한번 궁합을 한번 볼까요? 알려주세요. 아, 이건 나오니까 여기다가 적어줘. 근데 남편분이 느껴지기에 조금 말을 예쁘게 안 해. 우리 신랑이요? 되게 무뚝뚝해요.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뭔가를 이렇게 언니가 막 여기서 애교도 얘기를 없고. 하면 그것도 맞장구도 쳐주고 막 이해해야 맞아, 맞아. 되는데, 일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언니가 그냥 단호박이에요. 말을 안 하고 싶어, 그냥. 맞아요. 저 사람들 얘기해서 뭐해? 어차피 대답은 돌아오는 게 맞아, 없을 맞아. 건데, 안 좋은 아, 소리. 그게 보이나요? 아니, 맞아요. 이거를 뭐, 내가 사주풀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기운을 조금 정확하게 더 느끼고 싶어서 이제 이거, 이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적는데, 내가 와이프 입장이었으면 나는 벌써 치고받고 싸웠을 것 같아. 네, 맞아요.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근데 언니는 해탈한 거야, 네,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또 성향이 원래 그래. 원래 그래요, 진짜로. 언니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또 어우, 진짜 언니가 그래. 뭐라고 하지도 못해. 뭐라고 하면 나만 미친년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이 사람이 그냥 차분하고 목소리도 크고. 진득으니, 그냥 자기 할일 하고 이러신 분인 줄 알거든?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속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진짜. 그래서. 기본적인 대화는 하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네가 뭘 원하는지 얘기는 해줘야지 내가 캐치를 하지. 내가 무당이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진짜 언니가 대단하다. 남들이 보면 언니가 기세가지고 남편 누르고 사는 줄 아는데, 맞아요. 천만의 말씀, 남편이 기가 세서 언니가 눌리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말하지 말라 그래, 항상 그래요. 사람들한테. 언니를 그래서 진짜, 나는요, 그래요. 사람은 무하고 똑같아요. 좀 맞아요. 깎아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쵸, 사실. 그쵸. 양파야, 또. 무도 잘라보면 겉으로는 말짱한데 그쵸. 속은 다 잘라보면 고라 다. 터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진국은 언니다. 남편분은 솔직히 감정의 그 패턴, 이 깊이가 크지가 없어요. 않아. 그냥 자기가 편안하면 아, 편안한 거야. 불편하지만 않으면 아무 소리 안 해. 네네. 불편해도 막 따다다다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 답답해. 말이 없어요. 차라리 싸우고, 말로 싸웠고, 할말안할말다 하면서 풀기라도 하면 언니 속 시원하겠어. 네. 그냥 말을 안 해. 아니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언니는 탈다, 그러면서 우리 이혼해 이렇게 할 수도 애매한 상황이라서 말도 못하는 거야. 그냥 넌 너대로 그냥 그래 있어. 그냥 우리 집에서는 나만 조용하면 그냥 별 탈이 없는 맞아요. 집이네. 나만 그럼 내가 조용하면 돼요. 참으면 되네. 언니가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 그게 너무 속상한 거야. 그게 너무 속상해. 근데 이별서도 솔직히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 남편분이 안 해. 맞아요. 언니와 남편분은 물과 기름이지만, 정말 그 물과 기름이 섞일 수는 없지만, 이게 분리가 될수 없게 정말 밀폐된 그 진공 포장이 돼 있어 보여. 그래요? 남편은요, 언니를 되게 많이 믿고 있어. 그리고 솔직히 의지하는 면도 있다? 아닌 것 같죠? 저한테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모든 걸 맡긴 것 같아. 자기가 못하는 것들을 언니가 알아서 스스로 찾아서 자기 불편하지 않게 해주니까 그냥 크게 그런 게 없는 거야. 시끄럽지만 않게 하면
좋대. 맞아. 남편 마음이 그래. 너 그냥 조용히만 있으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괜히 내가 말안 한다고 이말저말 끄집어내갖고 지연해서 상상의 나를 펼치지 말고 난 항상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그게 맞다라고 인정하고 살아. 이 약간 이 느낌의 남편분이. 맞아요. 무슨 심보야. 그래서 포기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별수는 없고 네. 이별수를 언니가 원해봤자 언니만 속 뒤집어지고 언니만 이상한 사람 돼. 그러니까 그냥 아까 말했듯이 꼭 애인 사이가 아니어도 그냥 친구 관계들로 언니 감정을 좀 위로해줄 수 있는 여자든 남자든. 근데 이왕이면 요즘에 또 남자든 이성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니한테 아까 그걸 물어본 건데 그냥 언니는 남자든 여자든 친구로 다 친구야, 저는. 지내서 그냥 내 감정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관계로 해서 만나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진짜 언니 그냥 차라리 여기 앉아가지고 사람들 상대하고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있는 거 퍼주고 막 네네. 이랬으면 딱 좋은 성격이야. 진짜. 딱그 기질을 갖고 있어.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무당이 돼야 될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게더 힘든 거야. 사는 게. 그렇게 사시는 게 언니가 제일 속편할 것 같아. 네, 지금은 소편해요. 그냥 둥글둥글하게 사는 게 좋으니까. 한 번씩 치밀어 오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럼 오늘 뭐 술로다가 다루면 되는 거고. 술로만 언니가 너무 많이 건강만 안 해치시면 돼. 그거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이미 삼재도 오래 끝났고, 남편분도 삼재 올해 다 나가고, 둘이 그냥 감정 애매한 보이지 않는 감정 기류 싸움 한 걸로 그냥 땜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만 남들한테 뭔가 도움만 안 주면 돼. 나는 금전적으로도 사실 친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부담을 받으면 그냥 도와줘요. 근데 원래는 그걸 안 하셔야 하지 돼. 말아야 왜?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새는 줄기가 많아서. 그러니까 언니는 도와줄 때 이미 그래, 내가 없어도 되는 돈이다 생각하고 받으려고 애를 쓰진 않아. 기다려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못 받은 것도 있고 아직도 뭔가 이렇게 해주는 것도 맞아. 있지만 언니가 나의 생활하는 데에서 타격감이 없다라고 하면 도와주되 그렇지 않은 돈들은 절대 거래하시면 안 돼요. 못 받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진짜 딱 그냥 보살님 하나 딱그 마음에 앉아놓고 내가 보살이다 하고 사시는 분이야. 맞아요. 아유, 너무 그냥 마음이 그냥 그렇다. 속상하다. 나는 속상하다. 그게 보여서. 네, 그래도 감사하네요, 언니한테. 언니 스스로가 그걸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사셔서. 그렇지 않으면 벌써 우울증 걸렸어. 그렇게 보시면 돼. 괜찮아요. 네, 남편은 안 바뀐다. 우리 안 언니, 바뀌죠? 안 바뀐다. 다행이다. 그리고 오히려 바뀌면 무서워. 우리 언니는 그냥 지금 하시던 대로 잘 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면 살게요. 된다. 그럼 돼요. 네. 네.